둘, 엄마가 말지 않고 어? 여기가 맞는 거야. 셋, 그렇죠. 등을 돌려서 내 가슴 윗부분을 들어 올려야 해. 생내는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렇죠. 거기서 펄스 봐봐요.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장난 아니다. 너무 귀여워. 오, 1번부터 완전 초록색, 빨간색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귀엽다. 완전 귀엽다.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저 저번에 머리했던 게 막 탈색하다 덮은 머리여가지고 잘 안 나와서 오늘 다시 리터치를 봐주신대요. 맨투맨하고 추리닝 차림에 요 좋아하는 양말 신었어요. 안녕. 맛있다. 여기 초콜릿 되게 맛있네. 이쁘다. 짠, 요거 제가 29cm랑 콜라보했을 때 입었던 무스팡이에요. 보통 룩북을 찍으면 전부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안쪽 면도 그렇고 바깥쪽 면도 그렇고 두 면이 너무 다 양쪽 다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포슬포슬 테리면인데 운동화끈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캐주얼해 보이더라고요. 제 키에 맞는 팬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바지가 잘 맞나 봐요. 핏이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귀엽네. 다음엔 이거 사야겠다. 와인 어드벤트 캘린더. 아, 크리스마스 전에 하나씩 빼는 거구나. 아, 이거 이렇게 와인 이렇게 많이 들었네. 이것도 되게 괜찮다. 의자 파이팅 필요 없어? 근데 20개나 들었네. 에이. 아, 지나면은 30개 들었어. 에이. 아, 일단 트러플 머쉬를 먹고 싶은데 이 꽃이 있는 게 뭔가. 아, 물어봐야 될 거야. 약간 시그니처 느낌인가? 아, 고구마 스틱이네. 고구마 스틱이네. 감튀가 아니라. 와. 너무 맛있어. 계속 먹게 돼. 이 약한 것부터 먹는 게 낫겠다.
얘기야. 꽃무늬 바지 어때? 귀엽네. 얼만데? 가격은 안 겨울 듯? 네. 별로 없다고 말하자면서 무슨 말에 바뀌어있어. 오, 이거 귀엽다. 야, 이거 어렸을 때 엄마가 체육대회 때 이거 입고 왔던 거 같은데? 이거에 막 녹색 어머니의 모자가 들었어. 색이 있다니. 오, 이거 사가야지 무조건. 보관이야. 아, 네. 흰. 와. 오늘 콘소메하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뭔가 맥주랑 잘 어울릴 거는 맥슐랭 같아가지고 저의 으뜸이 맥슐랭으로 오늘 주문했어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으아. 짜잔. 역시 맥주랭이 최고야. 어떤 것도 따라할 수 없어. 그리고 오늘은 저번에 포장 잠깐 보여드렸는데 마늘 같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포장을 제대로 해드리려고 크리스마스 포장 용품을 주문하려고요. 맛있어. 이것도 크리스마스 느낌 뿜뿜. 이거는 하투. 하투, 하투. 카드도 다 각각 다른 걸로 사려고 하고, 이렇게 리본을 잘 묶어서 이런 장식들을 같이 달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럼 마늘 같진 않겠죠? 다 엉망이 돼버렸어. 뭔데 이게? 원형통이니까. 그 트러플 팝콘. 언니 거 하나 갖고 왔어. 진짜? 응. 오! 도끼가 넘어졌네! 이게 체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떡볶이가 맛있거든요. 저희 동네에 있는 거. 짜잔. 오늘은 요것만 먹으려고요.
밑줄가 다 예쁘네. 오, 귀여워. 빨간 곰돌이. 감자가 달고 치즈는 짜가지고 단짠단짠 느낌. 맛있어. 곰돌이 나왔다. 으아!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5일이고,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지난 언박싱 했던 요 유라고 무스탕하고, 조거 팬츠랑 오늘은 누벅 스웨이드 가방 그리고 이거 보람언니 주려고 챙겼어요. 오늘은 좀 요렇게 어제 포장이 다 망가져서 오늘은 간단하게 묶었어요. 그러면 나가볼게요. 안녕. 짠!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 맛있어. 맛이 신기해. 한번 얘기해봐. 자. 당산로 49길 14. 오, 굿.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1번. 1번. 택시 아저씨인 줄. 봐봐, 언니. 나 여기 이렇게 바라클라바 할 건데. 근데 귀엽다. 뭐 신을까? 이거 노란색? 괜찮아? 네. 오케이. 귀엽네. 꼴뚜기 진짜 꼴뚜기야. 명품 같아, 명품. 아직. 기다리기 잘했어요.
그리고 뜯고 그리고 오 진짜 포장들이 예쁜 게 많네. 짠, 이번에 신세계 조명 구경 갔다가 사온 거예요. 그냥 진짜 대기가 얼마 없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고급스러운 주얼리는 아니고 커스텀 주얼리라 그래가지고 메탈 소재거든요. 짠, 짠. 여기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있어요. 짧은 거, 긴 거. 그래서 이거는 제일 길게 한 거예요. 그때 매장 직원분이 이렇게 차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딱 진짜 센트마냥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요즘 막 이렇게 빈티지 샵만 가도 이거 막 5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진짜 매장에서 사는 게 가격도 훨씬 괜찮고 연말 셀프 선물 느낌도 나고 요거는 요번 신상이라니까 매장 가시면 있을 거예요.